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자, 영상에서 저희가 하는 말은 100%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사람에 따라,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. 모든 여자가 혹은 모든 남자가 이렇다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. 영상에서 나오는 예시에 공감하시는 분들 혹은 이 문제에 대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? 라는 물음에 대답 정도로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여사친이 여자로 느껴질 때가 있나요?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저 딱 여자 사람 친구인 줄만 알았던 여사친이 여자로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안 입던 치마를 입었을 때. 여기서 치마라는 게 진짜 치마를 입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평소와 다르게 꾸민 모습을 보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여사친이랑 친구 결혼식을 가게 되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안 신던 힐을 신고 안 하던 화장을 했다면 원래 애가 이렇게 입었나 싶기도 하고 혹시 누구셈? 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친구로만 보였던 여사친이 여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. 두 번째, 괜히 심술이 날 때 다른 남자가 여사친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뭔가 나보다 더 친한 남사친이 있는 것 같거나 여사친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남자를 경계하게 되고 여사친에게 괜한 심술이 난다면 남자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왜 빡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빡치는 거예요. 모르겠고 그냥 일단 빡치는 겁니다. 내가 얘를 좋아하나 싶어서 그저 친구로만 보였던 여사친이 갑자기 이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. 세 번째,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줄 때. 동성인 친구들에게선 느껴보지 못했던 모습. 예를 들어서 내가 이별했을 때 웃고 놀리기 바쁜 동성 친구들과는 반대로 나를 걱정해주고 내 편에서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여사친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.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겁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